둘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형법총론 604페이지고요. 이번에 공범처벌 근거 양가를 이번에 공범처벌 근거와 종속형식과의 관련성, 직접 구속요건적 실행을 하지 않은 공범을 처벌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형법상의 공범처벌 규정이 그 근거가 된다. 그러나 공범처벌 근거에 관한 열악설은 공범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범이 정범의 행위에 종속된다고 할 때 어느 정도로 종속되는가 하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정범의 실행에 대한 어떤 조건을 필요 조건으로 만들어 두었는지를 탐색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은 결국 공범자가 정범의 실행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공범으로 범죄시킬 수 있는지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범의 종속 정도는 공범 처벌의 실질적 근거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양가를 1번, 공범처벌의 실질적 근거. 실질적 근거는 크게 방가를 1번의 가담설과 방가를 1번의 야기설이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담설은 공범의 처벌 근거를 공범자의 행위 그 자체에서 찾지 않고 공범자가 정범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찾는다. 가담설은 공범자의 행위 605페이지. 교사행위나 방조행위 그 자체로 인한 위법상태의 야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범 종속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공범의 처벌 근거를 설명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다시 책임가담설과 불법가담설로 나뉜다. 동그라미 1번의 책임가담설. 공범이 처벌되는 근거는 정범을 통해 타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이야기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범이 유리한 단계까지 악영향을 미친 점, 즉 정범자를 범죄자로 만든 점에서 찾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이론상 극단 종속 형식과 연결되었지만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함으로써 형법의 개인 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공범처벌의 실질적 근거를 공범자의 행위 자체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동그라미 2번의 불법 가담설. 공범이 처벌되는 근거가 공범이 정범으로 하여금 불법한 범행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정범이 사회와의 일체성에 단절되어 법적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정범이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에도 정범의 행위가 법적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범이 처벌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내용상 책임가담설 제한종속 형식에 맞추어 수정 변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교사범의 처벌 근거는 설명될 수 있지만 방조범의 경우에는 방조자가 적극적인 불법 가담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공범의 처벌 근거를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견해도 책임가담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범자의 행위 자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공범 고유의 처벌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방가를 1번의 야기설. 가담설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 즉 공범자의 독자적 불법 요소를 인정하려고 한 점이 한 점에서 가담설과 다르다. 이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의 행위를 야기한 점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다시 공범의 독자적 불법 요소 이외에도 정범의 불법 요소를 공범처벌 근거로서 가미하든가, 가미한다고 해도 정범 불법의 어떤 내용 요소를 가미하는가에 따라 설명 방식을 달리한다. 동그라미 1번의 순수 야기설. 순수 야기설은 공범이 정범의 행위를 야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공범자의 행위 그 자체가 공범죄의 처벌을 근거지을 만한 충분한 불법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의 불법 행위와 관계없이 스스로가 불법을 실현한 것이 되므로 처벌되고 정범자의 행위는 공범의 처벌 근거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실제로 공범의 독자적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공범 독립성서를 취하는 전제에 서지 않으면 공범의 처벌 근거로서 인정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606페이지 동그라미 2번 종속적 야기설. 순수 야기설의 태도를 공범 종속성의 입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견해이다. 수정된 야기설이라고도 한다. 이 견해는 특히 공범의 처벌 근거가 정범의 범행을 야기 또는 촉진하였다는 점이 있지만 이러한 공범의 행위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는 실행행위에 연계되어야만 처벌되는 것이므로 공범의 불법은 필연적으로 정범의 불법을 종속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공범도 가벌성이 있는 법범죄인 만큼 공범 고유의 독자적 불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교사를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와도 모순되고 미수의 교사가 불가불성도 처벌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동그라미 3번에 혼합적 야기설, 순수 야기설의 단점, 공범의 불법은 정범의 불법의 종속적임을 무시한 점과 종속적 야기설의 단점, 공범 불법의 독자성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공범의 처벌 근거를 공범장의 행위 자체에 고유하게 하는 공범의 독자적인 불법과 정범의 불법의 종속적으로 인정되는 종속적 불법이라는 양대 혼합으로 설명하려는 편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범의 독자적 불법과 종속적 불법의 내용이 각각 무엇인가 관련하여 양가로 오로마치 1번에 공범의 독자적 불법은 공범의 행위방가치에서 공범의 종속적 불법은 정범의 행위와 결과방가치에서 설명하는 견해 결과불법 종속설과 양가로 오로마치 2번 공범의 독자적 불법은 정범의 위법행위를 통해 보호법익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결과방가치에 있고 공범의 종속적 불법은 정범의 행위방가치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에 종속적 법익침해론이 나뉜다. 방가로 3번의 결론 생각건대 혼합형 야기설의 입장이 공범의 실질적 처벌 근거로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공범행위 고유의 독자적 불법 내용도 인정하면서 스스로 구속요건적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범자의 구속요건 관련적 불법 내용이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범의 구조를 가정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합적 야기설의 두 가지 설명 방식 중에도 결과 불법 종속설의 설명 방식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종속적 법익 침해설에 따르면 공범의 독자적 불법의 내용은 결국 결과적으로 정범자를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한 결과적 측면 내지 정범자의 행위에 의해 침해된 사회질서 내지 법규범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불법가담설과 종속적 607페이지 야기설을 뒤섞어 놓은 태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 불법 종속설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2항 및 3항에 기소된 교사의 경우 공범의 불법 가운데 종속적 불법은 없고 교사 행위라는 독자적 불법 행위만 가치만 있기 때문에 공범자를 예비 업무로만 처벌하고 있음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공범의 처벌 근거와 종속, 공범, 종속 형식의 관계. 공범의 처벌 근거에 관한 학설은 공범의 종속 정도에 관한 문제와 이론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순수 야기설만 공범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학설은 모두 공범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범의 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책임 가담설은 극단 종속 형식과 연결될 수 있고 불법 가담설, 종속적 야기설, 혼합적 야기설은 제한 종속 형식이나 최소 종속 형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또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